근데 사실 저도 다음 달이면 벌써 이제 아빠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딴딴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죠. 좀 멋있게 딱 아빠가 딱 한 손으로 딱 메고 때 이렇게 그런 느낌 있잖아요. 로망이죠. 아, 안 돼요. 근데 너무 어렵습니다. 다이어트가. 이놈의 다이어트. 일단은 네. 폭신폭신한 배에 올려놓으세요. 아, 이렇게 또 걸치는 거예요? 네. 아. 자,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따라만 하면 살이 쏙 빠지는 다이어트법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제에 정답이 있거든요. 주제 보여주세요. 자, 오늘의 주제. 습관을 바꾸면 살이 빠진다. 야, 습관 성형 다이어트법입니다. 와. 습관 성형 다이어트? 성형을 많이 해서 습관처럼 하는 거는 아닐 것 같아서. 도대체 뭐죠? 네, 습관 성형 다이어트란 말 그대로 습관을 성형해서 살을 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가운데 이상하게도 살찌는 습관이 있다면 그걸 살 빠지는 습관으로 바꿔서 살을 빼는 건데 굶고 운동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약간의 그 잘못된 습관, 그걸 개선해서 살을 빼는 방법이니까 힘들지 않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요즘 인기를 얻는 다이어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습관 조금 뭔가 바꾼다고 해서 이게 진짜 살이 빠지지? 나 그거 의심되시죠? 의심돼 이게.